홧김에 구청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습니다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소한욱 기자입니다. 시뻘건 불길이 번쩍 일고 남성 두 명이 황급히 소화기를 뿌립니다. 불을 지른 남성은 60살 김모 씨입니다.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 금천구청 7층 복도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제지하는 직원들과 대치하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. 손을 뿌리고 직원이 제압을 했을 거 아니에요? 제압하는 과정에 넘어지면서 칼을 꺼내고 오니까 직원이 이제 물러났죠. 김 씨는 방화 30분 뒤 구청 1층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범행 직전 김 씨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소득이 발생하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항의하러 전화를 먼저 왔고. 경찰은 김 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자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